하고 이렇게 풀으면 스피커 완성입니다. 네. 근데 얘가요, 진동을 이용해서 스피커가 된다고 했잖아요. 원리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네, 제가 지금부터 좀 원리를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지금 제가 X5의 진동 헤드를 지금 이제 들고 있어요. 이 헤드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따지면 우리가 북을 칠 때 북채로 딱 치게 되면 그 북 표면이 떨리면서 그 진동이 음악을 만들어내고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 역할을 이 진동 헤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미리 스마트폰에 좀 연결을 해놨거든요. 이제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음악을 키고요. 살짝 들리긴 하지만 스피커가 없기 때문에 작죠. 근데 이걸 이제 종이컵에 붙이면 들리시죠? 이 종이컵에 맞는 소리가, 나만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나만의 스피커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곳에다 한번 붙여볼게요. 자, 플라스틱 통. 이거 우리 엄마 김치 담글 때 쓰고 이런 건데, 여기다가 붙이면, 야! 더 뭔가 부드러운 음향. 이게 우리 엄마가 정말 설거지 하다가도 이렇게 갑자기 옆에다 딱 붙이면은 음악 들으면서 설거지 하는 거 아니야? 음식하는 거 아니야? 거. 너무 좋네. 종이컵에 붙였을 때랑 그러니까. 플라스틱에 붙였을 때랑 느낌이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한번 요 큰 박스, 요 밑에 큰 박스가 있으니까 요거는 얘는 예상치 못한 건데 우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바로 또 붙여보면 야! 아니 사이즈가 크니까 좀 더 웅장한 뭔가 느낌이 어우 좋아. 지금 같은 노래인데 느낌이 다 다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 기분에 맞게 붙이는 물건에 따라 음악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스피커가 달라집니다. 정말 나만의 스피커네. 누구든지요. 나만을 위한, 나만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다 좋아하시죠? 그것을 이 X5가 실현시켜드린다는 거예요. 특별한 날, 언제나 듣던 똑같은 음악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물건들로 스피커를 만들어서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특별한 상품입니다. 특별한 스피커입니다. 정말 나만을 위한 스피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음악을 듣고 싶으시다면 오늘 X5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입니다.